안녕하세요, 게임드세어입니다. 늘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을 정말 간신히 시간을 쪼개며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서둘러서 엔딩 봐야겠습니다. 6월에 사야 할 게임들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아, 일단 두말 필요 없이 빨리 보시죠. 세계주의 맹규 시리즈. 던전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게임 꼭 주목해보셔야 합니다. 3D 던전 RPG 세계수의 미궁 1,2,3 HD 리마스터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6월 1일에 발매됐습니다. 세계수의 미궁은 엄청난 보물이 잠들어있는 미지의 미궁을 탐험하는 3D 던전 RPG인데요. 모험가들의 직업을 설정하고 스킬을 성장시키며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가게 됩니다. 이번 작은 닌텐도 DS로 발매된 세계 타이틀을 리마스터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고해상도로 그래픽을 강화했고요. 취향에 맞는 난이도 추가와 선택할 수 있는 지도 작성 모드, 편리해진 오토매핑, 저장 슬롯 추가, 캐릭터 메이킹의 자유도 향상, 파티의 상태 확인, 적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딕셔너리 기능, 대항의 퀘스트의 온라인 플레이 지원 등 플레이하기 쉽게 어레인지된 시스템들이 특징입니다. 더불어 시리즈의 캐릭터 디자이너가 그린 신규 일러스트가 3개 타이틀에서 전 직업의 한 종류씩 총 24종류가 추가되었고요. 닌텐도 스위치와 PC로 발매되며 3개 합본 세트가 79,800원,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각 타이틀당 39,800원입니다. 와하우! 괴혼이 돌아옵니다. 로맨틱 접착 액션 아바마마와 돌아온 대굴대굴 쫀득쫀득 괴혼이 자막 한국어화 되어 6월 1일에 발매됐습니다. 괴혼은 모든 것을 붙이는 덩어리를 굴려서 아주 크게 만드는 게임인데요. 특유의 심플하면서도 깊이 있는 게임성이 특징입니다. 이번 작품은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대굴대굴 쫀득쫀득 괴혼의 리마스터 버전인데요. 아바마마로 인해 잃어버린 밤하늘을 되살리기 위해 지구로 내려온 왕자가 모든 물건들을 굴려서 점점 덩어리를 키워나가게 되며 밤하늘의 부활에 따라 전세계 아바마마의 팬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번 작품은 진화한 비주얼과 일부 개선된 UI를 비롯해 어린 시절 아바마마가 되어 굴리는 5개의 스테이지 아바마마 뿌띠 메모리를 즐길 수 있고요. 자신의 모습을 찍을 수 있는 셀카, 목적지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시간 제한이 없는 이터널 모드, 좋아하는 BGM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선호 BGM 기능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로는 6월 1일에, PC로는 2일에 발매되고요. 가격은 34,800원입니다. 인류는 負けてばっかりだ. 우주에 기보를 見出して. 주브나일 RPG 루프 8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6월 1일에 발매됩니다. そうして僕はここに降りた.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를 쌓아나가며 케가이라 불리는 재앙과 싸우는 주브나일 RPG인데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니니가 되어서 1983년 8월 한 달을 평온한 시골 마을에서 보내게 됩니다. 선택에 따라 주위 캐릭터의 감정이나 인간관계가 변화하는 카렐 시스템과 플레이마다 변화하는 이벤트가 특징이며 주인공의 루프 능력을 활용해 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을과 학교 생활을 통해 캐릭터들과 관계를 쌓아가는 일상 파트와 숙주에 들러붙은 케가이와 맞서기 위해 요모치 히라사카라고 불리는 던전에 도전하는 비일상 파트를 반복하면서 일상을 지켜내야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로는 6월 1일에, PC로는 6월 7일에 발매되고요. 가격은 59,800원입니다. 나이 쇼. A developing nation of little significance, tucked away in a remote corner of Asia. It's rather fascinating. 대전 격투를 좋아하신다면 이 게임 망설이실 필요가 있을까요? 대전 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6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6월 2일에 발매됩니다. 캡콤의 대표적인 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아리엔진의 진화된 그래픽으로 표현된 육체의 생동감과
박진감 넘치는 배틀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신규 캐릭터를 포함한 18명의 개성 넘치는 파이터가 등장하며 아바타를 생성해서 세계관 속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나는 싱글플레이어 몰입형 스토리 모드 월드투어를 통해 싱글플레이를 한층 더 강화했고요. 기존 클래식 격투를 비롯해 드라이브 시스템과 새로운 컨트롤 타입, 배틀 자동 중계 등을 탑재한 파이팅 그라운드, 전세계 다른 플레이어의 아바타들과 소통하며 즐기고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 배틀 허브, 기존 시리즈에는 없었던 세 가지 모드를 추가로 탑재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고요. 가격은 72,700원입니다. 로그라이트 FPS 건파이어 리본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6월 2일 플레이스테이션 4와 5로 발매됩니다. 빠른 속도의 FPS 건플레이와 로그라이트, 그리고 RPG 요소가 어우러진 스테이지 돌파 게임으로 랜덤하게 구성되는 스테이지에서 서로 다른 능력의 영웅들과 무작위로 드롭되는 아이템을 사용해 모험을 펼치게 됩니다. 더불어 영웅 특성, 무기, 지형에 따라 전투의 리듬이 달라지게 되고요. 매번 플레이마다 여러 빌드를 구성해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클리어에 도전하게 됩니다. 솔로 혹은 4명의 파티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가격은 22,800원입니다. This. 3인칭 액션 게임 이블 데드 더 게임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6월 2일 플레이스테이션 4와 5로 발매됩니다. 영화 이블 데드 시리즈와 TV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주인공 애쉬 윌리엄스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펼치는 협력 및 PVP 멀티플레이 액션 게임이죠. 4명의 생존자로 팀을 꾸려 이야기를 진행하거나 데몬 측을 조작하여 생존자들을 위협할 수 있고요. 애쉬의 전기톱으로 적들을 찢어버리는 등 마치 영화를 연상케 하는 다양한 액션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거 화끈한데? 성역은 항상 영원한 분쟁 속에 갇혀 있었네. 천사와 악마의 전쟁 말일세.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게임 기대 안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 이상을 주마. 액션 RPG 디아블로4가 음성 및 자막 한국어화되어 6월 6일에 발매됩니다. 잠깐, 6월 6일이라니 이거 섬뜩한데? 3편 이후 무려 11년 만에 발매되는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전작으로부터 50년이 지난 시점이 배경이고요. 메피스토의 딸 릴리트가 기나긴 추방생활 끝에 어둠의 의식을 통해 성역에 소환되자 위협에 맞서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지역과 퀘스트, 강력한 우두머리 및 악마들, 그리고 다양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오픈월드를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탐험하게 됩니다. 더불어 다섯 가지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 다양한 꾸미기 아이템과 특성, 능력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자신만의 캐릭터를 완성하고 강력한 무기와 방어구를 손에 넣어 성역을 위협하는 악마들과 파란만장한 전투를 펼치게 되죠. 또한 출시되는 모든 플랫폼에서 크로스플레이와 진행 데이터 동기화를 지원하니까요. 여러 플랫폼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즐길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이번 작품도 정말 수많은 디아페인을 양성할 것 같은데요. 이거 빨리 젤다 엔딩 봐야겠습니다. 아직 멀었는데. 1인칭 심리 호러 게임 레이어스 오브 피어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6월 15일에 발매됩니다. 2016년 발매된 레이어스 오브 피어의 리메이크 작품인데요. 예술에 집착하는 3명의 주인공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펼치게 되며 불안한 환경을 탐험하고 기묘한 퍼즐을 풀며 숨겨진 서사를 밝히게 됩니다. 언리얼 엔진 5로 구축된 사실적인 비주얼과 시리즈의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모든 DLC가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핵심 메커니즘과 추가 기능을 통해 모든 챕터와 스토리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PC로 발매되고요.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버전은 정식 발매 미정입니다. 가격 또한 아직 미정이네요.
테마파크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파크 비욘드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6월 16일에 발매됩니다.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꿈꾸던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는 작품인데요. 창의적이고 불가능할 법할 놀이기구들을 창조하거나 다양한 테마 세트로 건물들을 건설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심도 있는 테마파크 경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채로운 등장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스토리 모드에서는 임무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의 원리에 대해 더욱 많이 알아가는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이 57,200원, 엑스박스 및 PC 버전은 59,800원입니다. Hello and welcome to this exclusive first look at Aliens Dark Descent. 실시간 전술 액션 게임 에일리언 다크 디센트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6월 20일에 발매됩니다. 에일리언 세계관이 배경인 실시간 전술 액션 게임으로 강력한 식민지 해병대를 이끌어 레테 위성의 제노모프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대규모 오픈 레벨에서 전략적이고 직관적인 명령을 통해 군대를 지휘하게 되고요. 고유한 능력과 무기, 전투복, 특전으로 병사의 레벨을 높이고 기지를 발전시켜 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오리지널 에일리언 스토리를 바탕으로 페이스허거에서 프레토리언, 에일리언 퀸 등에 이르기까지 상징적인 제노모프들이 등장하며 수십 가지 전문화, 독특한 능력 및 무기를 갖춘 5명의 시작 해병으로 군대를 구성해 레벨을 올리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으로 6월 20일에, PC로는 21일에 발매되고요. 가격은 콘솔 버전이 49,800원, PC 버전은 45,800원입니다. "이번 달은 너로 정했다." JRPG를 좋아하신다면 이 상징적인 타이틀 그냥 지나치실 수 없겠죠? 거대 프랜차이즈 파이널 판타지의 새로운 넘버링 작품이 드디어 출시됩니다. 액션 RPG 파이널 판타지 16이 자막 한국어화 되어 6월 22일 플레이스테이션 5로 발매됩니다. "この力は人の身には余るもの。神の力は強大だ." 시리즈의 16번째 메인 작품으로 파이널 판타지 14에 요시다 나오키 프로듀서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거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전작들과 비교해 상당히 어두워진 분위기 속에서 복수, 알력 싸움, 피할 수 없는 비극이 뒤얽힌 복잡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마더 크리스탈을 두고 6개의 왕국이 대립하는 발리스 제아를 무대로 주인공 클라이브 로즈필드는 동생 조슈아의 죽음의 배후를 밝혀내야 합니다. 소환수의 힘을 품은 도미넌트가 세계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데빌메이크라이5의 리드 게임 디자이너 스즈키 료타가 참여한 화려하고 빠른 실시간 전투. 거대 소환수를 활용한 대규모 연출이 특징입니다. 기존 작품들과 결이 다를 것 같아 더욱 기대되는 파이널 판타지 16. 가격은 79,800원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으로 불태웠다면 이번엔 힐링 한번 해볼까요? 힐링 목장 라이프 게임 목장 이야기 웰컴 원더풀 라이프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6월 22일에 발매됩니다. 목장을 경영하고 마을 주민을 만나 교류하며 연애를 즐기는 목장 이야기의 최신작으로 2003년에 발매된 목장 이야기 원더풀 라이프의 리메이크작입니다. 산골짜기 마을 망각 골짜기를 배경으로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멋진 파트너를 만나 단란한 가족을 꾸미는 원더풀한 삶을 경험해보시죠. 더불어 이번 리메이크에서는 새로운 이벤트, 작물, 새로운 결혼 후보 등의 요소도 추가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와 닌텐도 스위치로 6월 22일에, PC로는 28일에 발매되며 가격은 44,800원입니다. 소닉 팬이시라면 놓칠 수 없는 타이틀이 출시됩니다. 하이스피드 액션 소닉 오리진스 플러스가 한국어화 되어 6월 23일에 발매됩니다. 시리즈의 초기 4개 타이틀을 파워업시킨 소닉 오리진스의 새로운 플레이어블 캐릭터와 게임 기업판 타이틀 등 신규 요소를 더한 DLC 플러스 콘텐츠 팩이 포함된 완전판입니다.
소닉 하우스와 테일즈 어드벤처 등 시리즈의 원점이지만 소닉 오리진스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타이틀들이 추가되었으며 게임 기업판 소닉 더 헤지옥에서는 메가드라이브판과는 다른 스테이지 사운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슴도치 소녀 에이미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하고요. 수록 타이틀 중 하나인 소닉 CD에서는 일부 스테이지의 신규 루트를 비롯해 너클즈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5,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44,800원입니다. 미스터리 어드벤처 고스트 트릭이 자막 한국어화 되어 6월 30일에 발매됩니다. 역전재판 시리즈의 타쿠미 슈가 제작한 미스터리 게임 고스트 트릭의 리마스터 버전으로 살해당한 후 영혼이 된 주인공 시셀이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죽음의 진상을 쫓게 됩니다. 시간이 멈춘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사물에 빙의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와 사물을 조정하여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야 하고요. 자신과 같이 킬러의 표적이 된 여주인공 린네의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리마스터 버전은 고해상도 및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지원하며 다양한 어레인지 BGM과 컬렉션 기능을 비롯해 스마트폰 버전에서 호평받은 고스트 퍼즐과 파고들기 요소인 챌린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 PC로 발매되며 가격은 38,200원입니다. 이번 달 신작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발매되는 스트리트 파이터 6부터 6월 6일 발매되는 디아블로 4, 중순에 발매되는 파이널 판타지 16은 필구 리스트에 넣어야 할 것 같고요. 괴혼이나 세계수의 미궁, 소닉 오리진스 플러스 같은 작품들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 사야 할 것 같은 게임들이 쏟아지는 6월, 아무쪼록 현명한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도 유익한 신작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